자녀의장 취업시켰던 소위 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녀의장 취업 의혹을 폭로시켜서 결국 MB가 사과하고 또안낸 세금도 냈던 그런 일이 저와 MB와 악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영포빌딩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큰 비밀창고, MB를 스스로 올가매 있는 그런 건물일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MB와 악연이 MB가 이제 어떻든 묻지마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뉴타운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4대강 한다 그래서 그것 말기다가 또 저는 재판받게 되고 또 종편 집시법 악법 처리한다 그래서 그것 막다가 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MB를 넘어서 김윤옥 당시의 여사가 로비스트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또 곤욕을 치르고 이런 과정을 볼때 우리가 MB가 괴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제 보니까 괴물인 건 분명한데 이 괴물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한 우리들의 눈 탓도 있지 않는 거냐. 우리 국민들의 눈 탓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세력이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 세력 전체가 이득을 보는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공범의 뭐 언론도 포함되는 것이고 뭐 정계 학계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이명박 포토라인 딱 서는 순간 저는 생각나는 분이 강기정 의원이었어요. 어떤 기분이실까? 그래서 또 그런 분이 또 우리랑 방송을 하고 계시네. 예. 네.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이명박 씨에 대한 혐의도 뭐 엄청 많이 나왔고 또 지금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명박 씨 부인 김윤옥 씨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그 연임 노비. 남상태? 지금 그 아주 비슷한 구조로 또 김윤옥 씨의 비리도 나오고 있고. 그때는 제가 받은 제보 받은 것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대우조선해양 연임노비를 김윤옥 여사를 통해 받았다. 이거 제보 내용의 이제 핵심인데 제보 받던 걸 폭로해 대정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폭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남상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 명예훼손 형사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죄가 되면서 결국 청목회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제가 90만 원 벌금을 받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즘에 그 김윤옥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 또 돈을 받았다 또 다른 돈을 받았다 이런 걸 흘러나온 걸 보면서 당시에 제가 받은 그 제보 김윤옥 여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멕스 수표를 아멕스 애행자 수표로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달 과정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그걸 당시에 폭로했었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밝히지 못하고 덮어졌던 거죠. 결국에는 사필귀정. 네. 사필귀정. 사필귀정. 그 정치인들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뒤집혀요. 이명박 씨가 출석하는 뭐 이런 상황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해내고 역사는 뒤집혀요. 단 뒤집히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악이 아닐 때죠. 악은 어차피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의 순리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위치가 뒤바뀔 때한 사람은 피의자로 검찰 보도라인에서고 한 사람은 뭔가 열심히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MB가 이제 저렇게 소환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조사를 받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그전에는 이제 강기정 의원이 너무 강하다. 또 맨날 싸운다. 그 사실은 강하고 싸운 얘기에 거의 60% 이상은 이명박 정부 때 MB하고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 한30% 정도가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강기정 의원이 너무 싸운다, 강한다, 싸움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MB가 소환되고 조사받고 구속에 앞에 두고 있으니까, 아, 싸울만 했구나. 그렇죠. 아, 그래도 강기정 당시 의원이 싸운 것이, 그것이 또 그랬구나라는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 줘서 한편으로는 또 위로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강한 듯 이게 지금 이명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강한 듯 하지만 우리 따뜻한 남자. 잘 알겠습니다.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면요. 예. 김은용 여사가 직접 강기정 의원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던 당시에 진짜 제대로 공격 한번 하셨었네요. 아이, 그때는 막 그냥 청와대도 뒤집어졌고 국회도 뒤집어지고 제가 그날 그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이제 보통 대정부 질의 하면 장관 총리를 놓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정부 질의하면 요즘에는 대정부 질의가 또 많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상에서 아니 온라인상에서 중계돼주고 그래서 안 옵니다만 예전에는 대정부 질의하면 딱 지역구 분들을 초청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방청석에 모셔놓고 그 대정부 자기 대정부 질의하면 방청석에 불러서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날 저도 이제 대정부 질의를 앞두고 지역에서 제 그 유권자들이 응원도 왔어요. 버스로 한차 와서. 근데 그날 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나서 국회며 청와대며 뭐 모든 언론이며 그냥 뒤집어진 거죠. 막. 네. 네, 그 기억이 그 대정부 질의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뒤로 저의 그 강한 남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남자. 당시에 김윤옥이 했던 이야기가 되게 웃겨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봤다. 돈을 받아서 쓰려고 했다면 재산을 뭐하러 헌납했겠느냐. 맞아. 야, 그 명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아,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분들. 왜 우리가 웃는지는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어쨌건 야, 그거 한번 다시 이번에 알려줘야 되겠구만요. 저 김윤옥 조사 받는 지금 과정에서 지금 조사 받겠죠, 김윤옥. 네. 가장 비열한 방식은 재산을 혼납하겠다가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2년 지나도록 혼납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이런 빗발치니까 결국은 재단 만들어서 사위가 관리하게끔 만들고 청계재단에서 나오는 수익은 자기 빚을 갚는. 뭐하러 헌납하겠느냐. 이 사람은 평생이 그런 거야. 실소유주. 법률상 소유주는 아닌데 사실상의 그 모든 게 다 실소유주야. 잘 알겠고요. 이명박 씨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비열하다 그럴까요? 자기 비리는 다 자기 측근들이 자기들 죄를 감경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영포 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도요? 예. 조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아마 MB는 지난 5년 아니 4년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자기를 아무 건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세상이었죠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받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명박 측 가까운 사람 사실은 이명박 측 가까운 사람 또 저랑 같이 정치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MB는 그 갈 때까지 갈 것 같으니 국민한테 사과하고 빨리 고백하는 것이 이 문제를 오히려 빨리 풀고 이명박 측으로 보면 피해를 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조언들을 제가 해줬는데 전혀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구속. 지금 우리 뭐 오늘 나간 방송에서는 구속영장을 언제 칠 거다 뭐 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 드러났는데 구속을 안 하고 그리고 구속을 안 한다면 이것이 이제 불구속 수사이거나 그냥 죄가 없다 그냥 대통령이니까 봐주자 이런 건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죄는 이겁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지 용서가 되고 또 불구속이나 죄가 없음이라고 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런 이야기. 성동조선의 청탁 대가. 오늘도 우리 방송에 등장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사람이 이명박 측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 임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22억 5천만 원을 건넸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그걸 이제 추측을 해봤었거든요. 이게 김윤옥한테 얼마가 갔으며 이상주가 일부 가져갔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상득 포함해가지고 22억 5천만 원이 건네졌는데 이 중에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 정도가 건네졌고 그 5억 원 중에 일부는 이팔성이 이상주 통해서 줬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억 정도를 이상주가 김윤옥에게 전달하니까 한번 보시자마.
내가 다 기부한 사람인데 내 이런 걸 받겠어요? 직접 보시죠 뭐 하니까 나머지 이제 그 전체 5억 원 중에 또 뭐 5억 원을 주려고 그랬다기보다 한 번은 간접적으로 받고 한 번은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두원 씨의 그 경천 동지할 일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원님. 예, 예. 의원님하고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명품 백에 네. 외화를 가득 담아서 네. 네.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그저께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주체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게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돈도 다르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다르고 그리고 그 명품 백에 돈 붙였다는 건 뉴욕의 한인 사업가니까. 예. 김윤옥 씨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뉴욕 한인 사업가가 돈을 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업권을 요구했고 이것을 수습한 과정이 있었다. 이것이 놀랄만한 사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지주회장이 줬다는 이것은 사실은 뇌물성 성격의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관리,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 받은 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성동조선, 그다음에 뉴욕 한인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 또 여러 가지 제가 그때 폭로했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아멕스 수표를 다발로 받았다.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폭로를 했단 말입니다. 이 아멕스 수표라는 것이 저도 몰랐는데 그 여행자 수표라고 하구만요. 여행자들이 외국 갈 때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한국 그 보통 수표하고 달리 여행자 수표는 그냥 이렇게 뭐 서명도 없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 명품백 안에 아멕스 수표가 들어간 게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은 그게 예. 명품백이 아무리 커도 예. 한화로는 뭐 설명이 안 되고 또 외화는 뭐 우리가 100달러 외에도 더 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아멕스 수표식이라고 그러면 수십억 원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달러짜리로는 얼마 못 담죠. 그것은 예, 얼마 못 담을 것 같고 그래 저도 그 아멕스 수표를 직접 국회 지점 농협은행에서 한번 발행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그때 10만 원짜리를 그냥 발행해봤는데 그걸 우연히 최근 이렇게 짐을 정리하다가 그걸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그걸 좀 확인해보라 했어요. 제가 10만 원 주고 당시에 아멕스 수표를 끊어봤어요. 예. 부인한테 이렇게 로비하면은 통했었나 보죠? 그때는 저도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 로비 사건을 쭉 제보받고 그 추적할 때 김윤옥 여사 쪽이었거든요. MB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 쪽으로 가는 그 로비 통로. 그러니까 더 정확하면 김재정. 그다음에 김재정의 이 부인 지금 이야기하는 권 씨 있잖아요. 네. 이 권 김재정 씨 부인 권 다스의 최대 권영민 씨 최대 주주였던 이 권 씨가 요 김윤옥 여사하고 또 말이 통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때 노비 통로했다. 아, 예. 뭐 좀 여담입니다만 정치인이고 뭐 기업인이고 결혼 생활 해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결국은 남편이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되라고 견제를 좀 해주면서. 네. 예. 그러면 부패가 확실히 줄어들 텐데 부인이 이런 지금 드러난 전력만이에요. 드러난 것만. 뇌물의 구조상 안 드러난 게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런 식의 로비가 들어오면은 거액의 돈을 받고 이만큼 말할 것도 없고 김윤옥 씨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흔한 일자리 하나 이렇게 부탁하는 정도도 아니고 여기에는 여기 관련돼 있는 거 보면은 수출입은행 8년 동안 3조 2천억 투입하는 이성동 조선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 로비 수억 원 정도의 로비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세금이 엄청 쓰이는 부분까지 가요. 예.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어저께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그냥 이분은 내가 보기엔 일반인이세요 일반인 마인드가 태극기 아, 김윤옥이나 이런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뒤에다 백팩 메시고 나는 이게 김윤옥 같은 사람들이 막 명품 차발라 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오는 그 느낌에 지금 용부인께서는 그렇죠 백팩에 태극기 메고 난 태극기 부대 할머니인 줄 알았어 저도 그 뒷모습은 영락없이 그 시청 앞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소탈하세요 네. 사실 장애인 올림픽이 패럴림픽이 국민적인 성원을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가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시려고 노력 경기를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근데 진짜 그건 그 소탈함이 김윤옥의 이 느낌하고 김정숙 여사의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으로 쭉 지내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에게 가족, 정치인에게 부인
이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인에게 가족이란 건 잘못하면 가족에 둘러싸이고 가족 때문에 비리와 부패의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정치인에게 부인은 정말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에 따라 그 정치인이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되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입을 덮고 24시간을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계속 다양한 방식의 대화, 다양한 방식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인의 말에 처음에는 안 믿다가도 나중에는 두 번, 세 번 하면 그 믿게 되는. 그래서 백인머리 송사란 이야기가 뭐 나오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부인과 가족들을 어떻게 잘 정치인들은 관계를 잘 맺냐가 그 정치인의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유기순 여사님. 잘 듣고 계시죠? 거기는 너무 심하게 저를. 그러니까요. 간섭을 해요. 그냥. 좀 놔둬도 될 건데. 애청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웃는지 아세요? 실제로 유기순 여사님 한번 나오고 나서 강기정 의원께서 경기를 일으키셨어요. 예, 다시는 나가지 말자고 했어요. 나가면 안 된다. 아, 지금 저 대신 이렇게 저는 방송하고 있지만은 저 대신요 농협 보답대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최하는 이렇게 주민들 위로하는 행사 이런 데 다 다녀요. 그 저 대신. 광주의 김정숙.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맞다. 피해자로 확정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피의자가 이제 맞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일단 고소인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셀프 출두기나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도 피의자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혐의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법적인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이제 피의자로서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걸 어제 서부지검에서 밝힌 겁니다. 예. 어제 하나 이제 검찰에서 밝힌 내용 중에 의미심장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도 업무상 위력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 역시도 상하관계에 있는 직장 내의 어떤 권력구조를 봤을 때 이게 불법적인 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성폭행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거라고 하면 수사 굉장히 그래도 심플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일단 폭행이나 협박은 있었지 않았던 거는 이미 뭐 김지은 씨의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업무상 위력에 관한 간음. 그러니까 도지사와 비서라는 이 상하 관계에서 도지사인 안 전 지사가 자신이 자신의 보호를 받고 감독을 받는 비서인 김지은 씨를 조금 위력, 약간의 어떤 강한 어투로 인해가지고 동의를 받지 않고 관계를 했던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이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이 검찰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막 한 걸 하지 않고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당시 도지사였던 안 전 지사가 당시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언제 나와 있는 톤으로 보면 뭐 영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소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에 갔을 때도 안 전 지사는 이 부분을 굉장히 파고들 겁니다. 예. 아니 아무리 나랑 저 안 전 지사가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업무상 위력을 언제 압박을 하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합의된 관계 아니냐. 만약에 이런 논리라고 하면 사장과 비서, 장관과 비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어떤 형태의 관계를 가져도 전부 다 성폭행이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아마 변론을 펼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정에 가서도 상당한 쟁점이 될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상 위력을 해서 유죄 나온 무죄 나온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저희가 동아일보도 얼마 전에 보도했습니다만 네. 요즘에 이 성폭력에 관한 그 기준이 굉장히 많이 엄격해져서 요즘엔 유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높아지는 건 많은데 예. 전반적인 통계를 내봤을 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수사하기가 좀 까다롭다라는 거죠. 예. 기소 자체가 좀 적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뭔가 상사와 뭐 직원 사이의 그런 성폭력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오히려 뭐 합의하에 성관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통계 숫자로 보면 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어렵다. 유죄가 인정된 추세가 예전보다는 네. 많아진 건 맞는데 예. 추세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걸어 봤을 때는 업무상 위력으로 유죄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죠. 그 연구소의 연구원 A씨로부터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 전 지사 측 김지은 씨는 물론 이 A씨에 대해서도 강압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피해자인 김지은 씨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A씨 같은 네. 경우에 기본적인 안전지사의 입장은 좋은 관계로 좋은 감정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 말인즉슨 강압이라든지 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애정관계였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A씨에 대해서는 하나 더 주장하고 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한다면 고용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A씨와는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고용관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데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직원이었고 안전지사의 주장은 그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는 본인은 거기에 어떠한 직책도 없었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뭐 연인 관계였다 아니면 좋은 감정이었다라는 주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사이에 뭐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의 진술 여러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설사 둘 사이에 원래 좋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 사건 당시에 어떠한 위력이라든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업무상 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연구소 자체가 안전지사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받고 있는 연구소였기 때문에 안전지사의 주장은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이 A씨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 진술을 토대로 안전지사를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안전지사에 대한 처벌 여부도 곧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완전한 조사가 아직 그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네. 왜냐하면 그 안전지사가 자신의 의도와 시간에 맞춰갖고 네. 기습 출두를 그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CCTV에 대한 분석은 있었지만 또 그 제2차 피해자가 그 고발장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함께 분명히 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적어도 앞으로 두 번, 세 번에 있어서 그 소환이 그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김지은 씨의 그 지난번 그 인터뷰에 의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두 명, 세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면 또 3차 피해자가 또 고소를 할 가능성 상당 부분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을 봐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수사의 정렬을 마치고 나서 또 계속 그 소환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가 한 명이 아니고 피해자가 세 명으로 늘어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그 진술이 그 있을 경우에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상 그 위력에 의해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애정행위였다,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전 정무비서, 그리고 수행비서였죠? 김지은 씨는 2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안 지사와 두 사람의 이게 진술이 다르다. 그래서 검찰은 재소환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그런 간음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간음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권력에 본인이 무릎 꿇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위력이나 위계에 의해서 내가 당한 거다 이런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위기나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주장인데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이 성관계가 있었던 게 4번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네. 4번 전부 다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그중에 일부는 합의였고 그중에 일부는 아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되고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서로 조금씩 엇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고요. 특히 당시 검찰에서는 9시간 정도 이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23시간 반 정도 하고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너무 짧게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또다시 부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당시 안 전 지사가 매우 힘들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들어갈 때는 상당히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나올 때는 너무 힘든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합의해야 한 관계였습니다라는 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분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할 수가 없었고 어차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가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이 이제 더 문제입니다. 안 전 지사가 그날 새벽에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 취재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은 안 하고 김지은 씨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이제 떠났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흐느껴 울었다. 뭐라고 말하면서 흐느껴 울었느냐? 나는 부모님이 있는 곳에도 갈 수가 없다. 우리 집, 그 집 앞에 기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흐느끼기도 하고 내가 5일 관사에서 나온 이후에 그날이 10일 새벽이었는데 그때까지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였다. 너무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힘들다. 그리고 가족에게 제일 미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안 전 지사와 같이 움직인 친구가 있어서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안 전 지사의 초상을 치르기 싫어서 이렇게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니까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친구로서 내가 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닌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안 전 지사에게 왜 9일날 갑자기 이렇게 출두를 했느냐 부르지도 않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이걸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나는 끝내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전 지사의 신경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김지은 씨의 주장이나 진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쫓아간 기자에게 네. 뭐 어디 쭈그려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네,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한 인간의 몰락이 이렇게 극적일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안전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추가 폭로한 또 네. 여성분이 있잖아요. 예, 예. 더 좋은 민주주의 직원. 맞습니다. 이분도 뭐 고소장을 낸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익명입니다. 이 이름이나 신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네. 거의 다 드러났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싱크탱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이제 모 씨인데 네. 이 안전지사가 호텔로 불러서 무슨 업무 백업을 할 게 있나 그러고 달려갔다가 바로 성추행을,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이건 이제 김지은 씨의 관계 이전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이제 1, 2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여성도 여러 차례 복수에 지금 성폭행, 성추행을 호소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고소하겠다. 그럼 지금 복수의 이 성피해자가 등장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안전지사는 어떻게 대응할까인데 바로 그 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말씀 아까 해주신 게 제가 정리해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요. 뭐냐 하면 자, 가족은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의 강한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고소한 분에게 미안하지만 이분은 바로 김지은 씨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내 아내가 더 괴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 본인도 힘들겠지만 다 힘들겠죠. 그런데 그 책임의 소재는 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내가 더 힘들 테니 가족은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지사가 가족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아무도 기자들이 가족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잘못은 나에게 나의 책임을 묻되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물어봅니다. 김지은 씨 입장에 대해서 팩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야기는 묻지 말아달라. 그럼 본인의 죄는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지금 논리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방어 심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또 새로운 추가적인 고소인이 등장했을 때 재소환은 여러 차례 갈 수 있는데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도 지난번에는 본인이 자진해서 기습 출두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소환을 검찰에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는 안 지사 측 그리고 김지은 씨 측 어떤 본격적인 법리 논쟁 벌일 태세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아마 변호인단과 본인의 입장 전략이 이제 분명히 좀 서는 것 같아요. 네. 즉 강압에 의한 것은 없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합의에 의한 뭐 그런 관계였다는 쪽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안희정 첫 번째 그렇죠. 전 지사 첫 번째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강압이 없었다. 어떤 남녀간의 애정 관계였다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네. 그 연구소와 나는 상관이 없다.
즉 그렇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위력에 의한 것이라는 게 상사이거나 돼야 되는데 본인은 이 연구소의 직접적인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연구소는 이미 처음 생길 때는 안희정 지사가 맡고 있었고 그 뒤에도 실질적으로 안희정 지사의 어떤 대권 전략을 위한 연구소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알려진 것인데 그렇죠. 문제는 본인이 이제 법률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는 지금 사실은 처음에 검찰 출두할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김지은 씨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피해자에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을 보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본인의 생명 끝 어떤 면에서 보면 끝났지만 이제는 뭐 법률적으로 처벌받지 않겠다. 그런 아마 법률 전략을 이제 써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제 남녀 간의 애정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안 전 지사가 지난주에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아마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안 전 지사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저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속 일관됩니다. 뭐냐 하면 나는 정치조의적 책임은 어느 정도 지겠습니다만은 법적 책임은 전혀 질 생각이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 처음에 비서실에 처음에 폭로됐을 때 김지은 씨 건이 폭로됐을 때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비서실의 성명이 나와서요. 이게 입장 그렇죠.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않았나요? 네. 이거를 일단 잘못한 거라고는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본심이 어느 정도 드러났던 거죠. 그리고 네. 서부 지검에 출두할 때 처음에 들어설 때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죠. 가족과 저희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그다음 나오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 배신감과 실망감에 미안하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게 또 무슨 뜻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그 지사 측의 변호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남녀 간의 애정행위고 이거는 강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이제는 법적으로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피해갈 수 있다라고 아마 계산을 했는지 네. 이런 자세를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에 안 전 지사를 다시 한번 소환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안 지사의 그 해명은요. 한마디로 이게 모든 성범죄는 보호법이 뭐냐면 성적 의사 자기 결정의 자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게 나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의사에서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 그래서 이게 무죄다. 이게 지금 안 지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업무상 위력이 가능하다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대화,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네. 대화에 보면 이게 미안하다 잊어라. 또는 이게 개념치 마라. 또는 이게 러시아나 스위스의 풍경만 기억해라. 이게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해서 성관계 맺은 사람이 왜 이런 대화를 하겠습니까? 또 이게 중요한 게 CCTV나 주변인들의 진술인데 주변인들한테 이게 구조 비슷하게 고총을 상담했는데 묵살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업무상 위력이 상당히 되고요. 또 이게 업무상 위력이 항상 고용관계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의 영향력만 있으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연구소 2차 피해 있잖아요. 이 부분 되게 업무상 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래 봅니다. 네, 안전지사 측이 불리하다는 취지의 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법적인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전 장관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볼 엄두를 못 내겠더라.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해석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이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이 성폭행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인생은 이 끝났다고 봐야 된다. 약간 뭐 이게 평론가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이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위력에 의한 또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 지사 측은 굉장히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도지사고 너는 수행비서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것 중에 이제 뭐 이런 그 성행위가 포함된다. 이렇게 지시하면서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이 법리적으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지금 이렇게 이 발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안 전 지사 사실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부부애를 과시를 해서 참 뭐 부럽다 하는 분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좀 섭외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부인하고 민모 씨하고는 사실 이제 고려대학교 83학번 동기입니다. 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캠퍼스 커플인데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아들 둘을 이제 낳고 이제 그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부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라는 소문은 있긴 있었는데 뭐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좀 다정스럽게 모습이 나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기후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제 부부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그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방송가에서 나온 이야기는 원래는 사실은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이제 섭외를 했었다. 근데 안희정 지사를 섭외를 해서 이제 원래 이게 하게 되면 사전 취재와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할지 등등에 대해서 관찰하는데 그 방송 관계자를 쭉 취재를 해보니까 두 사람 부부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1차적으로 배제를 하고 이재명 전 그 시장을 출연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사실은 뭐 아직까지 방송 관계자가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뭐 일반적인 이제 나오는 소문인데 그만큼 그때 당시에도 안 전 지사가 부부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로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가 많은 것을 잃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복권이 이루어진 다음이죠. 네. 서울시장의 꿈을 크게 키워가고 있던 한 정치인의 이야기로 한번 이어갈 텐데요. 키워드 먼저 주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법리 다툼을 펼치면서 맞고소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요. 당일 네. 행적의 사진을 780장을 냈지 않습니까? 780장이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제 그 범죄학적으로 보면 범죄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이 무죄를 스스로에게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알리바이입니다. 알리바이는 가장 중요한 이걸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본인이 이게 범죄 현장에 네, 그때 당일에 없었다. 이것만 입증해버리면 모든 혐의를 벗게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정봉주인이 780 사진을 낸 거는 당일 내가 이게 범행 현장이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이런 자료인데요. 네. 저는 이게 사진 780장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1분에서 5분 간격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 장소나 시간 이걸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판단을 못하지만 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증거가 완벽하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그 허위 뭐에 폭로를 한 피해 여성 있잖아요. 네. 피해 여성 이게 이름을 특정을 못해도요. 그런데 이게 피해 여성 고발하면 경찰에서 나에게 금방 특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피해 여성 또 이게 가장 불리하게 증언한 왜 민국파 그 카페지기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왜 고소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 완벽한 증거가 있고 그럼 이게 폭로한 사람에서 정봉준이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그걸 고소해서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를 고소해서 진실을 가려야 되는데 프레시안만 고소하고 나머지 언론은 지하했지만 이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지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네. 정봉주 전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들어보시죠. 780장의 사진이 1분에서 5분 단위로 있다. 네.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네. 프레시안에 나온 기사는 3시부터 5시. 네. 그럼 이따 어디 썼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제가 사진을 갖고 가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설명 소명 기회를 일단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당 사무총장이나 당 지도부에다가 내일이고 모레고 이 사진을 들고 가서 네.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하면 지금 좀 목이 메는데 오늘 전화하다 이제 사무총장이 저보다도 한 2-3년 아래입니다. 네. 제가 10분 15분 동안 피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네, 본인의 팟캐스트인가요? 개인 방송이죠. 예, 개인 네. 방송이죠. 개인 방송에서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얘기네요.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저희 알리바이를 강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1 내지 5분 단위로 7시간 정도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찍었다 그러는데 네. 문제는 그중에 이제 일부 언론에 공개한 거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2시 전후에 과연 렉싱턴 호텔에 그 자기의 그때 한 측근이 같이 간 시간이 2시 전후라 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시 전후에 사진이 과연 있느냐 이 7시간 안에 그거를 지금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이제 언론에 공개한 사진은 12시 직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실제로
그 논란이 되는 때 그 사진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리바이가 과연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규명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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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전 의원은 왜 자꾸 나는 그날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런 일이 없는데 나에게 나의 결백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네. 하냐,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영화 생각났다니까 무슨 근거로 해도 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내잖아. 한쪽은 증거, 한쪽은 증언.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런 실수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아, 언론에서 설마 아니죠? 역시 정봉주. 그걸 딱 맞네. 뭐. 딱 맞네. 그 와중에도 농담을 할 여유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네. 팟캐스트에서 이 뭐 깔때기 정봉주 이렇게 통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자주 낀다 이런 건데 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혹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도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이미지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최광욱 변호사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봉주 전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 자, 복당 신청을 해놨는데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그대로 계속 출마를,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강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네. 실제 그렇게 되겠느냐는 조금 저는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복당은 곧 이제 예비후보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논란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만약 복당을 받아들일 경우에 네. 민주당 지금 뭐 안희정 전 지사 이어서 또 지금 민병도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이 문제까지 겹치다 보면 지금 또 박수현 전 대변인 뭐 물론 사퇴 이제 일단 했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겹치다 보면 이 선거 이슈가 상당히 미투 이슈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으로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좀 알아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것인데 아마 본인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상황에 출마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표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만의 명예회복이 됐다고 한다면 거치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잘 나가던 민주당 이 미투 이슈 정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인데 서울시장 선거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박원순의 3선에는 별 이상이 없다지만 정봉주 변수, 박영선, 뭐 우상호 이런 분들이 뛰고 있는 부분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사실 서울시장 가져가는 게 지방선거의 4분의 1. 그렇죠. 심하게 표현하면 심정적으로는 반 정도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짱구를 굴리다가 지금 홍준표가 밀고 있는 카드가 바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분인데 이분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좀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뭐 수도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도 좀 했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울시장 카드를 내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까지 왔었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카드도 아닌 것 같고 황교안 카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안철수라는 인물이 언론에 의해서 급부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빅딜설까지 나오잖아요. 안철수와 남경필이 서로 빅딜하면서 서로 간에 연대를 한다.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을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예. 이렇게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불가능에 가깝다. 홍준표가 나와도 그러니까,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딜을 하더라도 예. 딜을 하더라도 일단 후보를 내고 나서 그 용도로 딜을 하면서 서로 주거니 막거니 하는 거라서 인물은 떠올리긴 해야 돼요. 이석현 자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석현. 이석현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세요. 킬러리. 이석현 예. 전 법제처장. 예. 없는 인물 중에 본인도 하겠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띄우겠다고 하니까 이석현이 누구냐고 실감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근데 사람이면 한국당 후보로 못 나가죠. 예. 뜻이 있다는데요, 이 사람. 아니, 뜻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당은 서울시 후보를 안 내도 비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안 내도 돼요. 꼭 정당이라고 후보를 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또 이게 그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토막 상식 같은 건데 법제처장이라고 하잖아요. 전 그렇죠. 법제처장이라는데 법제처가 뭐 하는 곳이냐?
이제 이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법조처를 알았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법률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주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정보를 제공하거나 네, 법조처 홈페이지에 보면 법조처에서 검색되는 법률은 가장 최신판만 검색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률을 다 한문으로 돼 있던 걸 한글화 시킬 때 그 한글화 작업을 주도했던 부서가 정식 부서가 돼가지고 법조처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법조처가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법률의 배경이 되는 제도, 정책 이런 그 사회적인 것들까지 연구해서 자료로 축적하고 있고 또 각 법률 문항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들끼리, 조직들끼리, 정치 조직들끼리 같은 똑같은 법률 문항을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제처가 국회 내에 있기 때문에 법제처와 국회 도서관과 국회 사무처장이 이제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예요. 대중한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죠. 시민사회단체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경실련이잖아요. 예. 경실련 멤버로 박원순, 이석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석연이 법제처장이 되면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한테 헌법 공부 다시 해라 이렇게 디스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때 노무현 저격수라는 그렇죠. 별명을 얻었었는데 그때 세 번의 헌법 소원을 하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헌법 소원, 그리고 취재 선진화 방안에서도 헌법 소원을 내고요. 사학법 개정 반대 헌법 소원에서도 사학단체 측에 서서 헌법 소원을 낸 사람이 이석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 대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아, 친일파네요? 그리고 이명박 특검 역시 때 후보가 후보답네. 그렇죠. 네. BBK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명박 측 소송 대리인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이명박이 법제처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이 정도의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겠다. 근데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서울시장 번, 네, 보전선거 때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중도 포기를 했었죠. 네. 인물이 하도 없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데요. 예전에 막 이런 어그로로 유명해진 사람을 다시 끌어오는 건데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아, 그렇다고 친일파 단체 훌륭하다고 해줘요. 네, 이런 후보라도 있어야지. 김수현 훌륭하다고 했잖아요. 선거판 그림이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인물이면 한국당에서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네. 홍준표 네. 잘했어요.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고요. 이명박이 집권하자마자 법제처장이 돼가지고 2010년까지 2008년, 2010년 법제처장을 지낸 인물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과거 행적들 중에 수도 이전을 반대했다는 것, 서울 시민들한테는 수도를 지킨 사람이야라는 그런 선거 프레임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석연, 아유, 나 지금 언제적 인물이냐, 진짜. 오비, 올드보이요. 이제 공천이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천을 신청해서 공천을 심사해서 공천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이석연은 전략 공천에 관련된 그런 네. 이야기를 한 거고, 정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 공천을 하는데, 그래서 3월 14일, 15일 이틀간 광역 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을 봐요. 11일 날 공천 신청 마감됐었거든요. 현황을 한번 보니까 서울이 한 명. 지역별로는 서울이 한 명, 인천 한 명, 경기 세 명, 강원 두 명, 대전 세 명, 충북 한 명, 충남 한 명, 세종 세 명, 대구 네 명, 경북 4명, 부산 2명, 울산 1명, 경남 3명, 광주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예. 그리고 전북과 전남은 신청자도 없었습니다. 나 궁금했어. 그러니까 광주는 누가 나갔나요? 음식기. 공천 신청을 받았더니 김정기 전 숭실 사이버대 총장이 공천을 신청했어요. 서울시장에. 근데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이제 바로 카드로 꺼내든 게 이석연이고 예. 인천 1명은 당연히 유정복. 경기 3명은 지금 그분도 포함돼 있나요? 홍준표 앞에서 무릎 꿇고 자료 전달한 그런 분. 그분. 아, 그 여자분요? 포함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네,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저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쪽을 팔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대구 경북은 굉장히 치열한 거죠. 권영진 현 시장하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바로 김재수 농림부 장관, 다음에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동구청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네, 예, 대구 예, 동구청장. 네, 예, 동구청장. 다음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었고요. 경북지사에는 지금 남유진 전 구민시장 이 선거 뛰어들려고 사퇴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철우, 김광린, 박명재 이런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도 그러네요. 부산도 지금 보니까 서병수는 부산 자체를 홍준표가 지금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밀고 있어요. 홍준표와 서병수는 왕숙입니다. 근데 서병수 공천을 안 하고 싶으니까 전략 공천 지역으로 빼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서병수 현 시장하고
박민식은 또 홍준표한테 밀려나가지고 아예 당협을 뺏겨버린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 안홍준 전 의원, 뭐 하영재 전 산림청장 등이 지금 공천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정말 난망하네요. 쓰레기들만 다 모였네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막 어떤 이슈 논란 속에 선거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봐도 리스트업 된 거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들이 신청한 거 보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거의 폐당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고요. 서울시장에 김정기 전 숭실사이버대 총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감이 확 안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08년에 상하이 총영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 덩 씨라는 여자 스파이한테 우리나라 정치인들 200여 명의 명단과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각각 그 총영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이 덩 씨라는 여자에게 다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파이냐 아니냐 막 이런 공방이 그 있었는데 여자 스파이? 뭐 영화 같다. 그 중국의 간첩이네. 중국의 유명한 여자 스파이인데요. 그 여자 스파이가 미인계로 유혹을 해서 얘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다 준 거예요. 로맨스 홀라당 보니 홀라당 복구 준 거야. 모든 정보를. 스파이라 하면 좀 영화 같잖아. 그냥 간첩 새끼잖아. 간첩이잖아요. 여자가. 아니 여자가 이 새끼도 마찬가지. 아, 어쨌거나. 그러니까 김정기 사람은 그래도 로맨스가 있는 분이네요. 아니, 당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위를 홀라당 벗고 다 준 거예요. 자위로?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하드디스크에서 이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 나와서인데 사실은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어깨를 감싸면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나온 거였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상하이 영사관에서 사실은 이 김정기라는 사람 이전에 덩 씨라는 여자와의 불륜 때문에 해직이 된 사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 하나가 상하이 그 총영사를 덩 씨는 직업적으로 유혹하시는 분이네. 그랬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자가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서 공천을 신청한 곳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이거 김영선 전 의원도 제가 참 들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일산에서 아무리 이게 팟캐스트라고 해도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해요. 그냥 저만 아는 걸로. 아, 제목만 좀. 제목만. 아, 궁금해.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사건을 키웁니다. 아, 대체 어떤 거길래. 그냥 풀어놔요. 네, 나중에 식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지저분해. 이거는 애청자를 우롱하는 네, 겁니다. 저도 이 그 정두원처럼 이게 좀 욕 좀 먹겠습니다. 스무고개로 격청 동절일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광역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져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결국은 접게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쪽을 파는 것보다 나.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공천 신청을 받으면 이따위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면은 정의당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심사는 해요. 하는데 대부분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략 공천하겠다가 되는 상태가 훨씬 많아질 거고 공천 면접을 볼 때 각서를 썼다고 해요 이번에는. 근데 그 각서가 이런 거지. 미투운동 각서가 있어요. 뭔가 혐의가 나오면 무조건 사퇴하겠다 요건데 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라고 하는 박종희 씨가 정말 홍준표를 대놓고 디스했어요. 홍준표가 당대표라서 위기다 당이. 그 정도만 말을 한 게 아니고. 야, 그래도 그 당에 사람이 사람, 있네요. 아직은 희망이 있네. 사람 있네. 사람 한 명이 있네. 딱 한 명이죠. 한 명일 거.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인데 전략적인 극복 방안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거는 야수님 해주십시오. 홍준표 대표가 당의 얼굴이라 위기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 홍 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서 홍 대표는 당을 꾸리고 선대위가 선거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새끼 좌파가 우리 당에 들어왔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실제로 수구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위기감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라 위기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지역이 어딥니까? 경기도 출마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도 안 떠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선거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극복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 당이 선대위 체제를 꾸려지면 어차피 홍준표가 각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해야 돼요. 네. 근데 홍준표가 사실 먹히는 지역은 저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보거든요. 대구가도 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역에서 이 상황에서요. 이 전국에서 빨간색이 있고 선거를 한다고요? 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자유한국당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맞아요. 전 의원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디스인데 홍준표 씨 당신이 선대위원장 맡아서 유세 나옴으로 선거 지니까 당신은 선거 때 찌그러져 있어 이거잖아요. 네. 나 정확한 진단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박정희 씨가 하나 잃은 게 있어요. 그럼 홍준표를 보내면 대안이 있나요? 김성태가 하겠죠. 그렇죠. 대안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어쨌거나. 아니 그 정도 인물이 있으면 네. 서울시장 내보내지. 그래서 박종희의 모순은요. 박종희의 모순은 그 당에 신청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신청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준표를 내보내도 대안이 없는 당이에요. 근데 간혹 보면 정말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보수 아니죠. 그러니까 박종희 의원이 이제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게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당이라고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10대, 20대 이 나라 청년들이 80, 90%가 지금 진보 정치 성향을 띠고 있고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빨간색 입고 나가. 그럼 자식이 고개를 못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낯짝으로 사람이면 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박종희 씨가 일단 쌍피로 홍준표만 디스한 게 아니에요. 남경필도 디스를 했어. 남지사는 반의 반쪽 지지율만 퍼올릴 수 있다. 반은 탈당, 복당으로 썩었고 반은 가족 문제 등으로 썩어 득표율은 30%밖에 안 된다. 남지사를 전략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해 컨벤션 효과를 이루는 것이 필승 카드이고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했다. 사람 하나 있다니까. 정확히 찍었네. 그러니까 실제로 남경필 지사가 네. 아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 문제도 있죠. 가정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시장 등의 민주당 후보에 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지지율이 몇 달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당선되기 힘들어요. 그럼요. 빠지죠. 그러니까 더.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재편된 국민들, 이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남경필한테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인데 또 남경필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박종희 같은 사람을 오히려 공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확장성이 딱 멈춰버린 후보는 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경필이 받기는 받았는데 공천해봐야 당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 상태인 것 같아요. 딜레마죠.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공천 취소를 거론하는 서약서가 생긴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도덕성 등의 흠결이 추가될 경우 공천 취소를 당해도 승복하겠다 이런 걸 썼다 그러고요.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논란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광역 말고 경기도 네 곳을 전략 공천지로 지정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만 해도 이제 권리당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밑에서 끌어올리자 권리당원 투표 반 여론조사 반 이렇게 보통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 경기도 네 곳은 전략 공천하겠다고 미리 멋을 박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원, 고양, 영인, 성남.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사람은 있나요?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에요. 인구 100만이 넘는. 100만 이상. 예, 그러니까 큰 도시들. 남짓. 사실상 경기도에 있어서 그렇지 지방으로 내려가면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데로 내려가면 사실 광역시에 근접하고 있는 예. 그렇죠. 이런 정도. 근데 4, 50만. 수원하고 고양하고 성남은 민주당 쪽이 지금 시장이었던 곳이거나 시장 지금 내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영인만 자유한국당 출신인 거죠. 홍준표가 잔머리 젖같이 굴리는 게 사실은 얘기가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 나가봐요. 어차피 여기는 져요. 영인도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정말 싫어하는 인물이 부산시장인 서병수하고 창원시장인 안상수잖아요. 안상수를 안 꽂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도 이렇게 했으니까 100만 넘은 창원 너희들도 우리가 전략 공천할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 노림수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안상수하고는 진짜 홍준표하고는 내가 봤을 때 같은 당이어서 그렇죠. 전생에 철천지 왼수였어요. 둘이 서울광장에서 맞짱 한번 떴으면 좋겠어. 짱돌 들고. 왜 이렇게 창원도, 싸우는지 몰라. 창원도 100만 만들려고 마창진으로 합쳤죠. 다 합쳤잖아요. 합쳤죠. 그래서 100만 만들었는데 안상수가 난 더 웃기는 게 홍준표보다 더 일찍이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야. 이명박 때. 고은상수. 아우, 잘 나갔지. 근데 그 사람이 공천이 안 되니까 광역도 아니고 일개 도시에 시장으로 내려가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자 그 인간의 어떤 주택도 정말 대단하다. 70이 훨씬 넘었어 이제. 꼬리 팍 내리고 살고 있죠 지금. 홍준표가 불행하게도 당대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보고 즐기면 되는 거죠. 특히 이 이번 경선이 이렇게 얼마만큼 재미있고 공정하게 되느냐 뭐 이게 제일 핵심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사실 그 개자식들이 모여서 개같은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들끼리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아니, 한 사람은 빼세요. 사람이 있네요.
박종희 씨.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통계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구를 말고는 거의 다 뭐 자유한국당이 힘들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구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신청하기도 꺼리는 이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썩을 대로 썩어진 그 당의 후보를 내 손으로 찍는다는 것도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판에 이게 무슨 아무리 홍준표가 짱구를 굴려도 대안이 안 나와 대안이.